생명이 움트는 평화로운 빛골. 전라남도 광주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이어지는 활기찬 모습에 감사가 먼저 떠오르는데요. 당연한 이 일상이 당연하지 못했던 그때가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1980년 5월의 어느 주말. 저 멀리 전남대학교에서 들려온 거친 함성과 함께 악몽 같은 광주의 비극이 터졌습니다. 자유와 진실을 짓밟으려는 자와 지키려는 사람들. 분명 전쟁은 아닌데 전쟁만큼 참혹한 광경이 낭자했고 이 모든 순간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나는 광주민주화운동의 증인, 옛 전남도청입니다. 지난 10월 26일 19시 50분경 서울 특별시 학생과 지식인층을 중심으로 의식을 갖춘 노동자까지 합류하며 전국으로 불거진 민주화운동. 하지만 북한의 남침 위협이란 조작된 명분을 앞세운 신군부는 비상계엄 전국 확대를 기습 시행했고 무자비한 검속과 폭력이 전국을, 광주를 덮었습니다. 5월 18일 전남대 앞에서 대치하던 학생들을 연행하기 시작한 계엄군의 횡포는 단 이틀 만에 광주를 아수라장으로 만들었습니다. 학교에서부터 이곳 도청거리까지 의지를 다지며 항거했지만 힘없이 쓰러져 피 흘리는 건 광주의 청춘들이었죠. 그리고 19일 계엄군과 시위대의 충돌이 계속되던 중 시민을 향한 최초의 발포가 일어났습니다. 희생자는 고등학생.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폭력을 넘어 학살 현장이 됐음을 증명한 사건이었죠. 그런데 이 기막힌 광주 학살은 예정된 거였습니다. 그것이 일명 KT 공작입니다. 그 유명한. 예. 가장 큰 원인은, 가장 큰 요인은 김대중 씨의 연고지다. 김대중. 네. 그리고 우리 그 민족 간의 묘한 그 지역 차별주의. 예. 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서 광주를 건드리면 가장 극대적인 효과를 점할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해서 광주를 타겟으로 삼은 겁니다. 시내 곳곳을 운행하며 누구보다 많이 목격하고 폭도를 빼돌린다며 위협받던 택시기사를 중심으로 차량 시위도 이뤄졌습니다. 생계수단을 무기삼아 투쟁을 불사한 겁니다. 그러나 그날 저녁
진실을 왜곡하고 침묵하는 언론에 시민들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방송사에 불을 던지고 기관을 점령하면서 도청 광장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광주 대부분을 장악한 시민군에게 광주시의 중심인 나, 전남도청은 반드시 되찾아야 하는 마지막 항전지였죠. 계엄군 아저씨, 당신들은 피도 눈물도 없습니까? 도대체 어느 나라 군대입니까? 도청광장을 잠시만 비켜주면 우리는 평화적으로 시위를 하고 물러나겠습니다. 1200여 명 공수부대와의 심야 광장 혈투는 오랜 시간 이어졌습니다. 얼마나 계속됐을까? 여명이 밝아올 때쯤 이곳에 남아있는 건 시민군이었습니다. 승리의 기쁨도 잠시, 숨 고르던 광주 시민의 평온이 깨졌습니다. 계엄군의 집단 사격이 쏟아진 겁니다. 당시에 광주에 지방지가 두 군데 있었습니다. 전남일보하고 전남매일신문하고. 근데 저는 전남매일 소속으로서 그때 사진으로 기록을 했었죠. 전일빌딩에서 계속 숨어서 기록을 했었습니다. 근데 21일 날에 이제 공수부대는 완전 전입빌딩 앞에서 크게 바리케트를 칩니다. 그때 저는 전입빌딩에서 내려와가지고 도청 앞으로 가면서 제가 여기에 공수부대 사이를 들어간 겁니다. 저는 5월 달에 항상 이런 그 하얀색 그 점퍼를 입고 안에는 카메라 두 대를 숨기고 그 안에 들어갔었는데 그때 시계를 보니까 12시 40분이었습니다. 한시경에 발포 명령입니다 하니까 발포해가지고 그대로 쏴버렸거든요. 도청 담장을 넘어서 대도여관으로 피신을 합니다. 근데 저희들이 옥상에 있으니까 금남로에서 군용 헬기가 옵니다. 와가지고 저희들한테 총을 겨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카메라를 보여주면서 그대로 여관으로 내려가지고 있었죠. 헬기를 이용한 공중총격까지 명백히 남아있는 흔적들이 그날의 참상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두려움보다 분노가인 시민들은 무장항쟁을 시작했습니다. 끝나지 않은 광주의 5월. 절대 공동체로 묻힌 시민들은 수습대책위원회를 구성해 혼란을 정리해갔습니다. 난 시민군 본부가 됐습니다. 본관은 상황실과 조사실로, 별관 지하엔 확보한 무기를 보관하고, 회의실에선 계엄당국과의 협상을 위한 회의가 이뤄졌죠. 옥상엔 검은 리본을 단 태극기가 반기로 개양됐는데요. 지난 나흘 동안 숨져간 영령들을 추모하는 거였습니다. 금남로 바닥에 핏자국을 씻어내고 시신도 수습했습니다. 입감도 못한 채 태극기나 무명천으로 덮인 영령까지 수많은 시신들이 건너편 상무관 강당에 누였는데요. 매일같이 들려오던 가족들의 우열은 지금도 잊히지 않는 소리로 남았습니다.
남김 없이 한 평생 나가자. 강원아, 이제 마지막이 될지 모르는데 후회하지 않냐? 이런 역사의 현장에서 목숨을 바칠 수 있다는 게 오히려 영광입니다. 이제 우리 저 세상에서 만납시다. 그곳에서도 다시 만나면 함께 민주화 운동 합시다. 이들이 상대할 계엄군 병력은 오늘이 마지막임을 얘기하는 듯 했습니다. 시민 여러분, 지금 계엄군이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 우리 자매들이 계엄군의 총칼에 숨져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잊지 말아주십시오. 우리는 최후까지 싸울 것입니다. 그렇게 광주 시민들의 항쟁은 막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바친 삶과 죽음은 1980년대 민주화 운동의 커다란 횃불이 됐고 대한민국 민주화의 씨앗이자 상징으로 남았죠. 민주화 역사 그 자체가 된 도시 광주에서 나는 꼭 보존해야 하는 증거였습니다. 그러나 일대의 문화시설을 조성하며 일부가 훼손됐고 다시금 복원계획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광주 민주화운동 최후의 보루이자 역사의 무대였던 옛 모습으로 돌아갈 그날을 기다리며 평화로운 오늘을 선물해준 그들께 고마움을 전합니다. 거리에도 산빛 아래도 너희 집 마당가에도 살아남은 자들의 가슴엔 아직도 갔나보다 봉숭아보다 더욱 붉은 적꽃들 어디에도 꽃을 심지 마라 그 꽃들 베어진 날에 아 빛나던 별들 송정리 기지촌 넘어 쓰러지던 햇살에 떠오르는 헬리콥터 날개 놓아